아, 이제 백이 유하의 등등을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백이는 뭐 유명한 백이 숙제의 백이죠, 형이죠. 백이는 비기군 불사하며 비기우 불호하며 불리버 악이 조정 악인지 조하여 불려 악인 언하더니 자, 백이는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아니함. 이때 그 임금이다라고 할때그 임금은 바로 어떤 임금? 어진 임금. 그죠? 어진 정치를 하는 임금. 그래서 그 어진 임금이 아니면 저것도 임금이냐. 그래서 섬기지도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백이가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실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야, 이 나라를 쟤한테 맡겼다가는 이거 나라 그냥 버리고 어디 가겠다 싶었으니까 누구한테 왕위가 그 제후자리가 물러가도록 했냐면 숙제한테 했던 거죠. 숙제는 굳이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면은 하니까 백이는 워낙 청렴하니까 이래 냈던 거죠. 그다음에 역시 그 벗이 아니면 사귀지 아니하며 벗은 뭘로써 사귀어라? 이문회우가 되는 거죠. 문으로서 벗을 사귀라 그러는데 맨 술이나 먹자고 놀자고 하고 그다음에 권력이나 그죠? 이 있으니까 이 권력 보고서는 자꾸 벗하려고 하니까 그런 벗이 아니면은 사귀지를 아예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벗이 아니면 사귀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우의 기는 아 우는 뭐예요? 벗이 되고 뒤에 있는 불우의 우는 사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벗이 아니면 사귀지 아니하며 벗하지 아니하며 이거죠. 그다음에 불리버 악인 지조하여 악인의 조정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 누구에게서요? 바로 옛나라 말기에 폭군 주임금이 되는 거죠. 주. 그래서 주의 조정에 서지 아니하며 왜냐면 이거는 뭐 하러 가야 돼요? 가끔 한 번씩 조회하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예 가지도 않고 아우 저 이런 왕자 아저뭐 이런 그 공자하기 싫습니다. 그랬겠죠. 그다음 불려 악인지언 하더니 또 그런 조정에는 내내 뭐예요? 악독한 자들만 있겠죠. 그래서 불인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악인들과 더불어서 말하지 않더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명예에서 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버 악인지 조하여 악인의 조정에 서서 여악인지언 하되 악인과 더불어서 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대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이 조의 조관으로 좌우 도탄하여 도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저기 조정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관복을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의 조관이다 그러면 조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복을 입고서 그죠? 관복을 입었는데 관복을 입은 것으로서 마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옷을 입고서는 어떻게 도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했다 이 소리죠. 도탄이다 그러면은 진흙과 어떻게 석탄구덩이가 되겠죠. 저 진흙 석탄구덩이에다가 앉아 있는 것처럼 하였으며 어우 내 옷에 더러운 게 묻을까 봐 그죠. 이거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에 마음에 저자들의 악인들의 그 말과 악함이 조금이라도 묻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 오악지심하여 그죠. 저 악함을 미워하는 오악이 되는 거죠.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저 악을 미워 그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악이라는 건 정말 미워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미루어서 사여 향인 입에 저 향당들과 더불어 섬을 생각할 때 그죠. 생각하기를 그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되느냐 향인들과 더불어서 섬에 이때 향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가 얘기했던 향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향원 여기서 이제 향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고주꾼 네, 자기가 다스리는 그 마을이 되겠죠. 아, 그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의 이른바 지역의 토호 세력들. 그죠? 어쨌든 이제 자기 그 다스리는 지역의 그 토호 세력들과 또 회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세력들과 향인들과 더불어서 섬에 마치 생각 기관부정이어던 그 관이, 그 모자가 바르지 못하면은 자, 사람들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예를 지켜야 되는데 이 모자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진다면은 어떻게 된다? 망망연 거제하여 황망하게 그저 망망하게 떠나는 듯하면서 약장매연 하나니 마치 장차 더러워질 것처럼 하더니 그죠? 저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우 나까지 어떻게 돼요? 근주자흑 근묵자흑이 되는 거죠.
붉은색과 같이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색과 같이 있으면은 그죠 검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때 물들가를 그죠 또 하는 것처럼 하니 이런 까닭으로 제후 수요 선기 사명이 지자라도 이런 까닭으로 제후들이 모름지기 그 사명을 잘하여서 이르더라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각국 제후들끼리 또 외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제후들이 비록 그 이른바 외교문서를 잘 가다듬어가지고 훌륭하게 갖고 오더라도 어떻게 된다? 아이고, 저자들 속이 속셈이 뻔하지. 결국 외교라는 건 뭐예요? 수사죠. 말장난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지 아니했으니. 그런 이른바 불이 난 자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수야 자는 바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역불설 취인이라 이 또한 나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슨 소리냐면은 이러했기 때문에 백이가 바로 뭐였더라? 제후 자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후 자리에 오르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했고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올 그 제후 자리를 마다않고 나중에 수양산으로 피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개인의 위생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깔끔 떠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나 옆에 갈 수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이제 정반대 누구냐? 유하애를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유하애는 자기 동생이 유명한 도척이라 그랬죠. 그 유하애는 불수오근하며 불비소근하며 진불은연하여 필리기도하며 이렇게 되죠. 불수오근. 더러운 임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다.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지금 벼슬 자리에 나갔는데 내가 지금 모셔야 될내 군주가 어떻게 돼? 천하에 저 불이 난 자다 이 소리예요. 그냥 온갖 부정부패와 맨날 주지우매에 빠져 사는 그런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왜?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만 잘하면 되지. 그죠? 내가 맡은 바내 역할만 잘하면 되고 내가 그다음에 임금한테 간할 수 있으면 내가 그죠? 내 최선을 다해서 간하면 될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또몇번 쫓겨나요. 그렇게 가나다가. 쫓겨나오면은 쫓겨날 때마다 또 어떻게 되느냐. 인수인계 또 업무 인수인계 착착 또 잘해주고. 그래서 유하애를 참 저거 무시할 수도 없고 하니까 또그 다음에 사람들이 벼슬 자리 안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낮은 자리 줍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말이야 국무총리를 했는데, 아니 뭐 무슨 장관을 했는데, 나한테 저기 뭐 무슨 국장 자리를 주거나, 그럼 받겠어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낮은 자리도, 그죠? 소관. 비록 작은 관직, 그죠? 불비, 하차, 이때 비다 그러면은 낮게 여기지 않았다,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비록 작은 관직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왜? 그 자리에서라도 내가 고칠 수 있는 일을 고치기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유하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진불은연하여 그죠? 다시 말해, 나아가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직에 나아가서 이게요. 관직에 나아가서 나의 어질물, 그죠? 어질물 숨기지 아니하여, 어질물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으로 내 윗사람이건 전부 다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다, 부정부패한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이받겠죠? 당신 말이야, 거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정부패한 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달 따졌겠죠. 그래서 나가되 자기의 그 어질물 숨기지 아니하여, 필리 기도하며 반드시 그 도로서 하였으며 도로서 따질 거 따졌으니 유하애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일히 불어라며 그래가지고 이른바 관직이 떨려져 나가도 그래서 유일이다 그러면 그저 잃었다라는 거죠. 그 잃어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액궁이 불민하더니 그래서 곤액까지 당하겠죠. 그래서 곤액을 당하더라도 민망해 하기지 여기지 않더니 뭐 세상이 그런데 뭐 내가 내 바른 말하면 당연히 곤혹당할 일은 뭐 당연할 것이고,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주역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민망히 여기지 아니하더니 그러므로 왈. 뭐라고 했느냐? 이위여하여.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조금 의미는 다르죠. 왜냐면은 요즘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해서 그 상대방이 아무리 뭐예요. 불손한 짓을 하고 불이 난 짓을 하더라도 시비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유아에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도로서 나한테 이 자리가 주어지면 나는 내 도를 최대한 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위와야니 수 단성 나정어 아측이나 비록 단성 나정 그러는 것은 자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 우통을 벗고 석 어깨 드러내고 나 벌거벗고
정, 이 거의 다 드러냈다 이런 뜻이는 거야. 내 앞에서, 그죠?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비록 우통을 벗고 그저 이 살갗을 다 드러내고 있더라도 이연 능매 아제리오 하니 너 있자죠? 어찌언 자입니다. 내가 어찌 능히 나를 더럽히리오 하니 누구하고 정반대예요? 위에서 나온 백이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백이는 상대방의 관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거 큰일 났다. 스스로 또그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마치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 것처럼 망망연하면서 떠났는데 유하인은 그렇지 않고 니들 아무리 그래봤자 니들이 어찌 나를 더럽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유연 여지해이 부자실언하며 그러면서 유유하게 그죠? 유유하게 다 함께 더불었으며 그리고 스스로가 잃지 아니하여 스스로가 도를 잃는 적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괜히 뭐 성내가나 그러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이 무도한 자들 만나면 내가 괜히 성질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질내다 보면 같이 욕하게 되고 같이 불이 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전혀 잃지도 아니했으며 원이 지지지하며 당겨서 그치게 하면은 그쳤으니 당겨서 그치게 했다라는 것은 당겨서 아,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윗사람이 저 사람 그만두게 했다 이 소리예요. 그만두게 하면은 그래 나 그만두면 되지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원이 지지지자는 그래서 당겨서 그만두게 하여서 그만두는 것은 시 또한 시역 이것 또한 불설거인이라 바로 떠나는 것을 달갑게 여긴 것이 달갑게 여기지 맞아 달가울 달갑게 여긴 것 떠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한 것일 뿐이니라 무슨 소리냐면은. 관직에 내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도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결국은 그 자리에 전부 다 뭐냐 이 불이 난 자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나는 떠나가는 것을 어떻게 돼요?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됐든 작은 관직이라 어쨌든 정치라는 건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나라도 비록 작은 자리라도 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서 한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바로 이제 백이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백이 같으면 이런 사상에 무슨 도가 펴지겠는가라고 해서 아예 말아서 적보고 떠나간 사람이 되고 유아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도를 펼수 있을 만큼 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아의 신념입니다. 맹자왈. 그랬더니 이제 종합적으로 이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맹자가 평가하는 말이 백이는 애하고 애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 너무 좁다. 그죠? 어떻게 저 혼자만 깨끗하기를 바라냐? 그래서 너무 좁고. 유아에는 불공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불공하다.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참 어렵긴 하지만은, 공손하지 않았다. 예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자신만만해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고, 애여 불공은 너무 좁고 불공한 것은 군자 불유하니라. 그래서 군자가 말미암지 않느니라. 이제 이거는, 결국은 뭘 표현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때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군자 시중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자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설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 지금 만장 1편에가 만장 하편 제1장에 나오는데 미리 보자면은 바로 여기서 맹자가 자 백이와 유하에 대해서 애하고 불공하다라고 평가한 것은 바로 공자의 어떤 점을 끌어내려고 했느냐면은 163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문단 보세요. 거기 보면은 공자는 가히 사즉사하고 그죠? 가히 벼슬할 만하면 벼슬을 하고 가히 지즉지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고 가히 구즉구하고 오래 할 만하면 오래 하셨고 가히 속즉속 빨리 떠나려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셨으면은 빨리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성인의 성지시야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성지시자야라 성인의 그 때를 맞춘 사람이 되고 거기에 그 다음에 백이 같은 사람은 성지청자예요. 성인의 성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죠? 성인의 여러 모습 가운데에서도 청렴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고 유하의 같은 사람은 두루두루 어쨌든 간에 어떤 자리든지 마다한테 하고 가서 두루 화합할 줄도 알았으니까 바로 성인의 여러 측면 가운데 하나인 바로 화라 이렇게 표현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만장하편과 같이 이제 볼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